박상호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변곡점을 맞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지며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꺾이며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멈춰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은 2021년 14.1% 급등한 뒤 지난해 7.56% 하락하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4.73% 떨어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놓고선 그동안 반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인지 2차 하락 국면이 온 것인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갈수록 2차 하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대출 축소 또는 규제,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국토부 장관의 첫 번째 과제로는 적정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꼽힙니다. 주택 공급 기반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위축된 주택 공급 사업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